그리고 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행직 선수가 64강전에서 이제 탈락을 했는데 네. 말씀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오명규 선수에게 38대 40 스코어로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이용표 선수가 이제 32강전 경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1979년생입니다. 제주 당구 연맹 소속이고 랭킹은 27위를 안착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해 안동 대회에서는 개인전 공동 9위를 기록한 바 있는 이용표 선수입니다. 자, 128강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정용환 선수를 상대로 40대 29로 꺾고 올라왔고 직전 64강전에서 김민석 선수를 꺾고 올라왔어요. 네, 현재 김민석 선수 하게 되면 부산의 대표적인 선수이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김민석 선수를 상대로 해서 에버리지 무려 2점대를 기록을 하면서 하이런 14점을 또 몰아쳤죠.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 하이런 14점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용표 선수인데요. 직전 64강전 김민석 선수를 상대로 기록했던 하이런 기록입니다. 자, 그리고 이용표 선수를 상대하는 조치현 선수입니다. 랭킹 8위고요. 1973년생 안산시 체육회 소속입니다. 올해 안동대회에서는 개인전 공동 17위 그리고 국토정중앙배 이 대회에서는 개인전 공동 33위를 기록했던 조치현 선수고 이번 대회 128강전 박상우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직전 64강전에서는 이규찬 선수를 상대로 40대 15의 스코어를 만들어내고 32강전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네, 올해 참 이렇다 할 지금 성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남은 대회에서 호시탐탐 좋은 성적을 만들어내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직전 64강전에서는 하이런 9점 기록을 만들어냈던 조치현 선수입니다. 자, 조치현 선수와 이용표 선수의 32강전 경기는 배지연 주심이 관장합니다. 자, 뱅킹을 통해서 경기가 시작이 되겠고요. 자, 흰 공 이용표 선수고요. 노란 공 조치현 선수입니다. 저희들이 그 첫 경기 64강에서 조명우 선수의 경기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32강에서는 조명우 선수 경기를 보여드리지 못했거든요. 예. 자, 98년생 듀오죠. 지금 그제도 조명우 선수와 윤도영 선수가 스카치 그 복식전에서 금메달을 또 획득을 했고요. 그렇죠. 아, 저는 계속해서 조명우 선수와 윤도영 선수가 안타까운 것이 개인전에서 이 붙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참 영혼의 단짝이기도 하지만은 이번에 개인전 32강에서 또 운명의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조명우 선수가 2.667의 에버리지로 윤도영 선수를 이겼는데 윤도영 선수 에버리지가 무려 2.214였어요. 아, 대단한 경기를 저희들이 보내드리지 못한 점 참 송구스럽네요. 이런 경기를. 자, 조치현 선수가 초구 놓치지 않습니다. 선취점 뽑아냅니다. 뒤돌리기 천천히 내려옵니다. 되죠. 연속 2득점 기록하는 조치현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명호 선수랑 윤도영 선수가 올해 남원에서 이 3쿠션 복식에서 우승을 했잖아요. 네. 32강전에서도 이 개인전 3쿠션에서 만났는데 그러니까 조명호 선수가 에버리지 2.667 정말 잘 친 건데 윤도영 선수도 못 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친 거거든요. 2.214였으니까요. 네, 정말 잘 쳤죠. 네. 윤도영 선수가 조명호 선수 경기에서 하이런 9점이었는데 조명호 선수는 이번 대회 모든 선수들 통틀어서 지금 최고 하이런 기록인데 하이런 18점을 기록을 네. 했던 32강전이었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18점은 이번 남은 대회 하이런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이번 대회 그 다음 하이런 기록이 14점인데 그 하이런 14점 기록을 뽑아냈던 선수가 바로 또 이용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계속해서 연속 득점을 한번 노려봤던 조치현 선수였는데 투쿠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리버스 공격을 시도했습니다만은 많이 끌리면서 득점 실패. 그리고 최근 조치현 선수와 이용표 선수가 안동 대회에서 만났던 적이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이용표 선수는 안동 대회에서는 16강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 두 선수는 32강전에서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 이용표 선수가 조치현 선수를 상대로 40대 35의 스코어를 만들어내면서 승리를 가져갔던 좋은 기억 품고 있기도 하고요. 앞돌리기 짧게? 그렇죠. 방향 괜찮아요. 득점 성공시킵니다. 사실 조치현 선수는 지난 시즌에 남원에서 좋은 기억들을 품고 갔는데 이 3쿠션 개인전에서는 뭐 아쉽게 이제 준우승을 차지를 했었고 네. 허정환 선수를 이제 결승전에서 만났던 조치현 선수였고요. 그러니까 이 경기도 좀 재미있었던 경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조치현 선수는 2.143 에버리지 경기를 보여줬고 허정환 선수는 2.273 에버리지 경기를 보여줬던 결승전이었으니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경기였었죠. 네. 그리고 지난 시즌 남원에서 3쿠션 복식 종목에서 조치현 선수가 또 우승을 차지했었죠. 김진열 선수와 한 팀이었고 또 우승까지도 차지했던 조치현 선수였습니다. 남원에서의 좋은 기억을 이번에도 좋은 기억으로 만들어가기를 기대를 해보겠고요. 예. 자, 일단 첫 번째 이닝 공격 때 이용표 선수는 득점 실패하면서 현재 4-0으로 초반 흐름 끌려가고 있습니다. 자, 긴 쪽으로 가죠. 네, 길게 빠지면서 빠르게 자리로 돌아가는 조치현 선수입니다. 자, 2이닝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이용표 선수인데요. 첫 득점이 필요합니다. 조명호 선수가 이번 대회 하이런 18점, 그리고 이용표 선수가 직전 64강전 그것도 김민석 선수를 상대로 하이런 14점을 기록을 했고 황봉주 선수와 김광현 선수도 이번 대회에서 하이런 12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자, 초반에는 조금은 침묵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이용표 선수인데요. 네, 첫 공이 쉽지가 않은 공이 지금 제공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첫 득점을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조치현 선수가 작년 이 지난 시즌 그 영광대회에서도 또 준우승을 네. 차지했었죠. 바로 문턱에서 계속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조치현 선수. 그러니까요. 끌어서 앞돌리기 성공. 야, 성공시키는군요. 작년 영광대회에서는 조명호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끌어서 앞돌리기 포쿠션 득점 연결시키는 조치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올해 양구 대회였죠. 네. 조치현 선수가 아쉽게 이제 64강에서 탈락을 했는데 네. 자 같이 버스를 타고 이제 올라갔거든요. 거기서 이런저런 뭐 대화는 나누질 않았나요? 좀 겸연쩍어서 아, 예. 이제 인사만 목례만 하고 고생하셨다라는 인사만 좀 건네줬던 기억이 있는데
앞으로도 그 선수들 만나게 되면은 이런 그 선수들과의 유대 관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많은 그 경기 외적인 요소들도 저희들이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오른쪽으로 옆 돌리기죠. 자, 키스 있었습니다. 야, 예. 계속해서 2득점으로 이닝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3이닝 연속 2득점씩 기록하는 조치현 선수고요. 옆 돌리기 시도했던 3이닝 키스가 나오면서 3득점까지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현재 스코어 6대0, 6점 차로 끌려가고 있는 이용표 선수입니다. 두꺼운 두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각도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부담스러운 옆돌리기죠. 조금 더 길어지면서 빨간 공 왼쪽으로 빠져나갑니다. 3이닝 연속 공타가 됩니다. 자, 예민한 공간에서의 옆돌리기 시도해봤던 이용표 선수인데요. 바로 네 번째 이닝 준비하는 조치현입니다. 리버스 공격을 시도를 했어요. 코스 좋은데요. 득점. 지금 뭐 아직 초반이긴 합니다만 매 이닝 득점 거르지 않고 있는 조치현 선수예요. 네. 워낙 기초가 탄탄한 선수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기본공은 놓치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직접 시도하겠죠. 와, 긴 쪽으로 끌어서 아예. 자, 이게 네, 예. 부족합니다. 저렇게 무리해서 길게 뭐 뽑아내는 것보다도 편하게 직접 3쿠션으로 시도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옆돌리기 장단장 3쿠션 직접. 그렇죠. 네. 4이닝은 1득점만 기록하게 되는 조치현 선수고 현재 3이닝 연속 공타. 32강전에서 아직 첫 득점이 없는 이용표 선수입니다. 옆돌리기. 이거를 뒤로 내리네요. 득점 성공시키는 이용표입니다. 이번 선택은 우위의 선택이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오른쪽으로 다시 보실까요? 오른쪽 옆돌리기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용표 생각은 이거예요. 지금 일적구가 레일에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수구 컨트롤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저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감각적인 득점 이후에 득점. 연속 득점 가져가는 이용표 선수입니다. 네. 믿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용표 선수. 야, 아주 섬세한 컨트롤. 곧바로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에도 앞돌리기죠. 이번엔 조금 깊이 들어갔나요? 자, 올라 갑니다. 성공. 3연속 득점 이용표. 네. 내려오면서 좀 깊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본인도 조금은 지금 벗어났다 이런 판단의 액션이었거든요. 네네. 네, 그렇지만은 결과는 득점. 그렇습니다. 차근차근 따라가기 시작하는 이용표입니다. 이번에도 세워치기. 자, 볼까요?
다시 득점 흔들렸습니다. 네, 지금 네 개의 득점 모두가 그냥 쉬운 공은 아니었어요. 상당한 정확도를 보여줘야만이 득점되는 그런 공도를 야, 그러니까요. 지금 4연속 득점으로 만들어냅니다. 심상치 않은데요. 정말 날카로운 샷들을 득점으로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는 이용표 선수입니다. 자, 이번엔 빠지는군요. 자,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어려운 공을 지금 4점을 다 어려운 공을 득점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장타 다득점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에서 보다 좀 편한 쉬운 공을 맞았는데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자, 현재 석점 차로 리드하고 있는 조치현 선수입니다. 옆돌리기 갑니다. 두껍게 키스 해결을 하고 방향도 빨간 공으로 향합니다. 득점. 괜찮아요. 두께 좋았죠. 예. 또 일적구가 레일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당점 그리고 스트로크의 속도가 매우 중요했던 그런 공이었습니다. 확실히 뭔가 브릿지 할 때도 이 단단함이 느껴지는 조치현 네. 선수입니다. 올라옵니다. 되돌아기 득점까지 연결을 시킵니다. 2연속 득점. 예, 지금 공도 두께 대비 속도 그리고 회전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5이닝 공격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공타는 없는 조치현 선수입니다. 옆돌리기 직접 시도를 합니다. 부드럽게 큐를 넣었습니다. 아, 자, 너무 깊어요. 짧아지네요. 5이닝 2득점 마무리하는 조치현 선수입니다. 스코어는 9-4. 영표 선수 더블 쿠션을 설계를 하고 있죠. 설계 과정으로 보아서는 직접 3쿠션으로 설계를 했고요. 고민을 마쳤습니다. 장장 단 그리고 네, 득점. 해결을 해내는 이용표 선수입니다. 장장 단 더블 쿠션 득점. 제대로 이제 쿠션을 타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은 왼쪽으로 얇은 두께로 앞돌리기 짧게 시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단장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장 쿠션이 먼저 맞고 말았죠. 공도 멀리 있었고 사실 또 코너 쪽에 이 공간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네. 결코 쉽지 않은 공이었습니다만은 네. 자, 이번에는 또 얇은 두께 옆돌리기인데요. 타고 다가섭니다. 득점. 이번엔 득점. 자, 두 자릿수 득점에 먼저 진입하는 조치현 선수입니다. 대회전 시도하겠죠. 노란 공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대회전. 강한 타격을 섞었습니다.
떨어지면서 득점. 일적구를 강하게 타격을 하면서 키스의 위험요소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뭐 섬세한 옆돌리기 배치 실수도 한 차례 있었습니다만 또 이런 완급 조절도 굉장히 잘한다 라는 느낌이 드는 조치현 선수입니다. 그럼요. 예. 걸어치기. 예, 성공. 깔끔하군요. 조치현 선수가 또 원쿠션에도 초회가 상당히 기뻐요. 네. 예, 그래서 원쿠션 또 국가대표를 할 정도의 그 기본기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원뱅크 걸어치기 득점까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빨간 공 뒤로 돌려치기 직접 가죠. 키스 빠졌고 짧아지네요. 지금은 조금 아쉬운 게 조금 탄력을 살려서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 예, 지금 조금 위험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생각보다는 조금 미세하게 두께가 두껍게 공략이 되고 만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죽음은 또 짧게 진행이 되면서 네. 4연속 득점까지는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어드레스에 들어갑니다. 이용표. 네, 단단장으로 가는 더블 쿠션이죠. 자, 여기서는 힘이 부족해요. 자, 한 번 더 타고 올라옵니다만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합니다. 네, 이용표 선수 입장에서는 직접 쓰리 쿠션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힘은 부족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단단장에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그렇죠. 샷이었던 거죠. 네. 보통 이제 자신이 없게 되면은 단장 그리고 다시 단으로 가는 그런 설계를 하거든요. 네. 자, 역회전 되돌아오는 공 시도합니다. 되돌아오기. 네, 네, 굉장히 방향은 쿠션 맞고 올라옵니다. 득점. 한 점 추가하는 조치현. 아, 지금 32강까지 빅 이닝까지는 없습니다만 네. 그래도 차근차근 매 이닝 공타 없이 득점 만들어내고 있는 조치현 선수입니다. 네. 수구 두께와 그리고 아니 일적구 두께와 수구의 컨트롤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네. 옆돌리기까지 성공을 시킵니다. 연속 2득점. 득점 과정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편안하게 득점이 돼간 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또 이제 3 쿠션 여자부 선수들 경기가 이제 또 결승전 남겨두고 있는데 네. 아, 또 박정현 선수와 또 김하은 선수가 역시나 또 올라왔네요. 그렇습니다. 아, 김하은 선수도 김하은 선수지만은 박정현 선수가 지금 기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렇죠. 네. 야, 이번에도 침착하게 득점 성공시키는 조치현입니다. 32강전 경기 하이런 3점인데요. 네, 코너 깊이만 들어가게 되면은 자, 무난히 득점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 직접 향합니다. 득점. 하이런 4점. 네. 뒤돌리기 길게 뽑아내면서 득점 성공시킵니다.
그러면서 다음 공의 포지션도 거의 완벽에 가깝게 만들어냈죠. 두꺼운 두께로 5 쿠션 뒤돌리기 5 쿠션 타고 올라옵니다. 득점. 그리고 하이런 5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혀 무리 없이 거의 무표정으로 묵묵히 지금 득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럴 때가 선수들이 가장 무서울 때예요. 표정의 변화 없이 언제 득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히 득점을 쌓아가고 있을 때가 가장 위협적입니다. 대회전. 대회전 출발. 자, 여기선 리버스 엔드로 올라오는 그 속도를 감안을 했을 거예요. 아, 깊었네요. 그러네요. 7이닝 5득점으로 마무리하는 조치현 선수입니다. 현재까지 에버리지 2.0을 넘기고 있는 조치현 선수고요. 지금 생각보다 더 점수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뒤돌리기. 깊나요? 빠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번 경기 쉽지만은 않겠어요. 아무래도 이영표 선수가 방송 경기에 대한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아마 좀 심리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뭐 조치현 선수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선수인 거고요. 그렇죠. 역회전 되돌아오는 공이죠. 두께 천천히 네. 내려옵니다만 짧아집니다. 네, 첫 공타 이닝이 나왔죠? 그러네요. 이것도 벗어납니다. 자, 8이닝도 지금 지나가면서 네. 이용표 선수는 지금 3이닝 연속 공타로 빠지게 됩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큰 데미지가 없어 보이는 그런 표정이 있습니다만은 조치현 선수를 상대로 해서 점수차가 벌어지게 되면은 그거 극복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제 20점대에 먼저 진입을 하면 브레이크 타임이 적용이 되는데요. 자, 리버스 공격 이번에는 조금 깊이 움직이는데 자, 회전이 득점 있습니다. 성공시키는 조치현입니다. 네, 오늘 수구의 움직임이 참 심상치 않네요. 그렇네요. 네, 딱 필요한 힘의 양과 그리고 수구의 궤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조금만 스트로크 그리고 당점이 잘못되게 되면은 궤적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완벽하게 컨트롤 해나가고 있어요. 자, 붙어있는 빨간 공을 강하게 걸어치나요? 예, 강하게. 역시 지금 직접 구사하는 거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 지금 조치현 선수의 의도는 원뱅크 걸어쳐서 자 단쿠션 장쿠션에서 두 번의 그 바운딩을 만들어 내려고 했던 그런 스트로크였어요. 네. 자, 9이닝 한 점 추가했던 조치현 선수고요. 자세가 조금 불편한 자세인데 회전만 살려주면 충분히 득점 가능합니다. 지금 너무 두꺼운데요?
왼손으로 준비했던 이용표 선수인데 네, 너무 두꺼웠어요. 그러네요. 자, 레일 목적구가 레일에 붙어 있고 원투 쿠션의 공간이 적게 되면은 반응 각도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자, 지금 4이닝 동안 침묵하기 시작하는 이용표 선수입니다. 자, 이번엔 끌어서 포쿠션으로 진행시키겠죠? 길었어요. 오늘 경기 두 번째 공타입니다. 네. 이번 공타는 조금은 아쉽네요. 노란 공 앞쪽으로 지나갔던 뒤돌리기. 시간을 한번 확인해봤던 이용표 선수인데 뱅크샷 죽여서 좀 과하게 잡혔죠. 이용표 선수의 앞에서 본 자세는 정말 탄탄하네요. 예. 예. 반면에 조치현 선수는 상체가 조금은 들려 있죠. 예. 이 공을 앞돌리기 대회전 올라 들어갑니다. 옵니다. 득점. 네, 빗각임에도 불구하고 하단 당점을 사용을 해서 궤적이 벗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기술을 사용을 했죠. 네. 참 이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술들인데 앞돌리기 대회전 득점 성공시켰습니다. 자, 이번엔 좀 불편한 자세에서 오픈 브릿지 조치현. 앞돌리기 너무 깊이 들어가나요? 예, 깊게 들어가면서 더 짧아졌습니다. 한 점 추가하는 조치현입니다. 아직까지는 두 선수의 표정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잘 밀었네요. 쪽으로 타고 내려옵니다. 득점. 네. 야, 5이닝 연속 공타의 흐름을 드디어 끊어냅니다. 이용표 선수의 비껴치기 득점. 옆돌리기 가죠. 이어지는 옆돌리기 배치인데 조금 부족해요. 예, 짧게 진행이 됩니다. 저런 외길에서의 공의 정확도를 조금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스스로 조금 신바람이 나는 거거든요. 자, 브레이크 타임 진입까지는 일단 한 점 남겨두는 조치현입니다. 네, 그래서 직접 가죠. 자, 끌어서 뒤돌리기. 네, 잘 끌렸어요. 살며시 노란 공을 움직입니다. 득점.
일단 20점 스코어에 먼저 도달하는 조치현 선수입니다. 제 여기서 연속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대로 두 선수는 브레이크 타임에 들어갑니다. 자, 얇은 두께에서 장장 단으로 가는 횡단인데요. 자, 여기서 장장 단 아휴, 벗어납니다. 안 맞았습니다. 자, 12이닝 한 점만 추가하게 되는 조치현 선수인데요. 수구의 속도가 조금 부족한 관계로 살짝 벗어납니다. 네. 자, 이렇게 조치현 선수가 20대 6의 스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과연 이 후반에는 또 이용표 선수가 어떤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